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 율법은 다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한번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보죠. 성경은 약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 명령 제1호. 명령이 약속이라면 약속 제1호는 뭐예요? 빛이 있어라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옛날에 이걸 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빛이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이렇게 어두운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왜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곧 생명의 빛이고, 그런데 사랑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공허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옛날에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딸을 둘이 있었는데, 큰 딸, 작은 딸. 딸 둘이를 이렇게 키워가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걔들이 노는, 둘이서 노는 모습만 봐도 전혀 공허하지가 않아. 막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공허, 허무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둡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허무하다, 공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으면, 내가 살아있는 시간 이 자체에 의미가 없다면, 공허죠. 허무. 자,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그,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도, 이제 제가 배우는 현대의학이, 이게 사람을 치유할 수 없는 거라는 사실, 그냥 치료밖에 안 하는 그런 사실 제가 발견하고, 허무하더라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나중에 의사가 돼가지고,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내 환자를 보면서도, 그 환자의 병은 낫지 않는 거야. 그 당시는 병 안 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그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이란, 질병이란 것은 아주 그냥 무지 속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병이 왜 생기냐? 내 내과 교과서를 딱 뒤져보면 무슨 병 하고 나오는데, 딱 보면 원인 하고 딱 나와요. 그럼 원인
딱 나오면 그 다음 나올 말이 unknown. 모른다 이거예요. 그럼 원인을 모르고 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과서는 뭐냐면 원인을 모르니까 증세 치료밖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세 치료를 하려면 이렇게 이런 약을 쓸 수 있고 이런 약을 쓸 수 있고 그러나 약을 아무리 써도 원인은 제거할 수 없으니까 왜 원인 자체를 모르니까 왜 유전자가 변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우리 모두는 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야 암흑 시대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명, 빛이 없고 어둡고 그렇죠. 우리가 알면 아 이제 보인다, 맞자. 이제 길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그래도 이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이제 질병이 생기는 것을 그것을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 말이야. 아,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병에 걸리는구나. 그렇다면 유전자가 회복되면 되는구나. 아, 왜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겼다면 유전자는 변하는구나. 그렇잖아. 옛날엔 그거를 몰랐단 말이야. 유전자가 변해서 병이 생기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할 수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 그럼 병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유전자는 뭐예요? 변할 수 있으니까 변한 유전자도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네? 와! 드디어. 유전자가 왜 변하며 어떻게 정상으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면 병 낫는 거네. 이런 결론 딱 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순간부터 그래 의사가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그 순간부터 내가 의사라는 사실, 이런 의미가 있게 됐다, 이 말이야. 그런 걸 몰랐을 때는, 그래, 그건 네가 의사냐? 그걸 병 낫게 할 수 있어? 아니네.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그냥 약만 주고, 혈압을 정상으로 어떻게 유지시켜 주는 거지 고혈압이라는 질병을 낫게 할 수는 없네. 이러면 허무해요. 그럼 의미가 없죠. 네, 그래서 의미 없으니까 야 나는. 의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내가 의사로서 환자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구나.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뭐, 와 미국 사람들은 의사를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Are you doctor? 당신이 의사세요? Yes. Oh. 그게 미국 사람들, 와! 아주 의사들을 높이 봐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도, 우리 의사들은 미국 가서 인종차별을 받았다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인종이든지 의사라면 미국 사람들은 와우 그래요. 그러면서 존경해. 아, 이 사람은 잘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취급을 해버려서 절대로 뭐 한국 사람이라고 뭐 괄세를 받고 이런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은 있긴 있거든요. 인종차별이 제일 심한 나라가 어딜까요? 저는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쪽발이, 미국 사람들은 코쟁이,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러더라? 짱깨? 짱깨 말고 또 있는데. 예? 예? 떼놈. 아, 맞아. 떼놈. 우리만 제일 달랐어.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최고야. 그러니까 중국이고 대국이 소용없어. 다 별 볼 일 없는 놈들이야. 우리는 같은 한국 안에서도 차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너무 심해 우리는. 그래서 자. 이 땅이 혼돈하고,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래서, 자, 여러분, 혼돈하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모든 거짓이 중구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혼돈이에요. 의학계는 건강 부분은 이거는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뭐가 좋다, 뭐 먹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진리가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박사님 맨발 걷기에 대하여 지금 맨발 걷기가 막 지금 열풍이 불었어. 아시겠죠? 그래서 박사님, 그래서 뭐 맨발 걷는 사람 주로 어디 갈라 그래요? 산에 가. 그래서 맨발로 등산을 해야 건강이 좋아집니까? 이런 질문이야. 근데 나는 등산화 신고 하는데? 등산. 그래도 건강해지는데? 제가 답변은 그렇게 썼어요. 저는 등산을 자주 하는데, 등산화를 신고 해도 건강이 아주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그래서 왜, 그 등산이라는 운동은 왜 좋은 운동이냐 하면 아름다움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 헬스라고 부르잖아. 헬스라는, 왜 그걸 헬스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들으면 상당히 우스운 단어예요. 헬스라는 말은 건강이라는 단어야. 근데 이제, 가면 그냥, 그 헬스 가면 그거야말로 중노동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문제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루 갈 때마다 지겨워.
그런데, 그런데 그 헬스를 당기는 사람이 건강한 것은 그 뭐예요?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맨발을 신발을 벗고도 뭐예요? 좋다면 나는 그렇게 맨발로 걸을 거야라는 그 건강을 향한 뭐예요? 강력한 선택이야. 아시겠죠? 그만큼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내가 강력하게 하고 맨발로 하면 더 좋아? 하지 그럼 그런 사람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선택은 여러분 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을 썼어요. 난 아름다움을 등산의 그 아름다움을 좋아하는데 이 맨발로 한번 저도 시험을 해봤거든요. 맨발로 걷는 기분이 어떤가. 그래서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특히 산에 갈 때는 이 뾰족한 돌을 안 밟으려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등산은 등산이니까 건강에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거지. 우리는 등산 자체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상숭배라 그래. 뭔가 하나를 띄워야 돼. 그래서 거기 딱 뜨면 와 그래? 그리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열풍이 조금만 식어져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그렇죠. 비타민 C가 좋다고 막 그 한국은 그런 면에서 뭐랄까 참 재밌는 재밌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자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중구난방 혼돈. 진리가 나타나면 뭐요? 정리가 쫙 돼. 오케이 이 길이야. 뉴스타트밖에는 없구나. 그래서 이제 진리가 없을 때는 뭐 비타민 C가 나타났다가 맨발 걷기가 나타났다가 또 뭐 개똥쑥이 나타났다가 뭐 스타들이 뭐 계속 나타나고 한때는 또 뭐요 뭐 효소 뭐 어쩌고 저쩌고 한국은 재밌어요. 얼마나 혼돈한지 몰라. 혼돈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우리 이쁜 딸 우리를 다 노는 거를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너무 사랑스럽다. 그럼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순간에 저한테 무슨 생각이 또 탁 들어오냐고 하면 제가 너무 딸 둘이의 그 이쁜 모습에 너무 취해서 있다가 언뜻 무슨 생각을 제가 갑자기 하느냐고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악령이 탁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탁 그것을 받아들였어.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지금은 이렇지만 크면 이제 그때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내 돈을 놓고 싸울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지금 뭐 그런 일이 비비지하게 한국에서 벌어져. 그러면 돈 많이 있는 아빠일수록 자식들이 은근히 뭐예요? 빨리 돌아. 그것도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거를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이뻐. 그러면서 저는, 이야, 인간이란 것은 결국 그렇잖아. 결국 자기밖에 모르잖아. 근데 내가 뭐 이렇게, 너무나 이뻐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그것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야. 그러면서 내 유전자를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혼동,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어둠이야. 앞이 보이지가 않아. 그렇죠. 이제 왜 이렇게 돼 있냐? 지구는 이 시점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여기만 이 모양이냐?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냐면 요한계시록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누구와 누구가 싸우는 전쟁이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 그러면 천사들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사자들이 용과 용. 용은 용은 누구의 별명이에요? 사단의 별명이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 그래서 이 미가엘의 뭐 신학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은 무조건적 사랑. 예, 네. 영 편은 사단은 뭐를 주장해?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왜?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 쪽에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지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예요. 이건 안 돼. 왜? 내가 무조건적 사랑만 하고 있으면 호구가 돼버리는데? 다 잡아먹히는데? 손해만 보는데? 그거는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조건적으로 해야 돼.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차원이 달라. 땅 차원에서는 그 논리가 맞아요, 맞아요. 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결국 누가 당해? 내가 당해. 그 무조건적 사랑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이거를 이 지구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의 천국에서는 그것이 맞는 거야. 아시겠죠? 그 이거는 이건 우리는 이 지구상에 살면서 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아주 각인된다 그러잖아요. 유전자에 이게 탁 입력이 돼서 벌써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으로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조건적인 것이 옳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가만 보니까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어떻게 사랑해. 그럼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타나서 하나님 뺨을 딱 때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래. 이쪽도 때려봐. 이 말이 안 돼. 이 지구상에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본성으로서는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부터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딱 따져보면 이거를 믿어야 살게 돼 있어. 자, 조건적 사랑이란 건 뭔지 한번 봅시다. 조건적 사랑. 이 조건적 사랑의 실상을 파헤쳐야 돼. 왜 그래서 조건적인 성향으로,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뭐예요? 죽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정상적으로 나이 들면 죽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어? 조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뭐 조건적이기 때문에 너희 자식들 너희 죽어라. 이게 아니야. 우리의 성향, 본성 자체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왜 그런가? 자,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예요? 미워져버려. 미워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 그렇죠? 우리는 사랑하기는 힘들고 미워하는 거는 뭐예요? 미워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렇죠? 우리 집 사람은 농담도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나 당신 미워. 미워하는 게 그렇게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것은 조건적 사랑은 결국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 사랑이야. 사랑은 그 자체가 자기 중심적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면 그거는 사랑 같아도 그거는 이기심이라니까. 그렇죠?
자기중심적이면 그거는 이기심이요. 그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기심은 결국 나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바로 욕심이라 그래. 그렇죠. 이기심은 욕심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우리 아빠는 말 잘 들으면은 뭐요? 더 사랑하고 용돈도 더 많이 주더라. 그럼 어떻게 돼? 이 자녀들이 경쟁을 해. 아빠한테 자기가 더 말 잘 들으려고. 그래서 더 말 잘 듣는 애는 착한 애가 되고, 말 안 듣는 놈은 나쁜 애가 되는 거요. 아시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삶 속에서 무슨 구도에 우리가 빠져? 경쟁 구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제일 착한 딸이 될 거야. 그렇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자기와 경쟁하려는 다른 딸들은 미워 안 미워? 미워. 그렇게 밉다는 것은 이미 조건적 사랑에 뭐예요? 빌트인 돼 있어. 그러니까 조건적인 것을 선택하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경쟁하게 돼 있고 경쟁자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러면서 벌써 뭐가 꺼지기 시작해. 유전자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 뭐예요?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거야. 본성상. 그것이 죽음이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다. 이거는 웃기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무선적이요. 무선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이지. 본성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미 죽은 자야. 죽은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은. 애들이 많은데 착한 놈만 천국 가지. 그 구도가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 우리는 우리의 생각 다 경쟁 구도 속에서. 누가 더 착하냐? 누가 더 잘해드리냐? 그렇게 굳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벗어나냐, 이 말이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벗어난 것으로 취급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인간으로 와가지고 죽어주신 것이 바로 그 이유다. 죽음 없이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죽음만이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적 성향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 죽어버리면 끝이야.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가만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돼.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을 뭐요?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대신 죽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뭐요? 도대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야.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궁극적으로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야. 구원은 하나님 책임이야.
네, 박수! 아시겠죠? 네. 하나님 책임이니까 자기 아들 대신 죽여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건 당연한 얘기라니까. 와. 그래야 하나님이지. 너희들 참 많이도 새끼들을 낳았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다 너희들 못됐구나. 근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착한 사람은 내가 골라서 천국을 오게 할 거다. 이런 구조는 하나님을 능욕하고 뭐요? 하나님을 아주 악한 분으로 조건적 사단으로 만든 거야. 거기서 우리가 그거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기심, 욕심 때문에 할 수 없이 경쟁 구도가 발생합니다. 경쟁. 자, 그래서 경쟁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승자가 있어. 패자가 있어. 그래서 이 승자가 되기 위하여, 아빠로부터 상속을 제일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희생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효자라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형제들을 누르고 자기가 1등으로 효자가 돼가지고 상속을 제일 많이 받을 목적으로 그랬. 그건 아빠를 속이는 거야. 그렇죠? 아빠에게 저는 참 착하죠. 이게 좀 적어도 그러니까 어떤 놈이 더 착해요. 저는 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안 할래요. 이런 놈이 더 착해요. 더 솔직하잖아. 자기의 본성을 뭐요? 그대로 인정하고, 저는 못 해먹겠어요. 저는 언니처럼 못 해. 그렇잖아. 그래서 그건 꼭 뭐가 같으냐면, 제가 옛날에 그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할 때 우리 집에서는 절대 라면 먹으면 안 돼, 초콜릿 먹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애들을 철저히 이제 시켰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그 우리 친구가 자기 애를 데리고 왔는데. 걔가 이제 6살인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4살. 그래서 이제 그 누나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아이한테 몰려가서 그 아이가 그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그 M&M이라는 비타민 알약같이 생긴 여러 가지 색깔을 있는 그걸 이제 비닐 봉지에 담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셋이가 다 가서, 동냥을 한 거야.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셋이가 다 가서. 자, 그런데 이제 그 놈이, 6살 먹은 놈이, 남자, 우리 딸들한테는 안 주고, 우리 4살짜리 막내가 귀여우니까 걔한테만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누나 둘이가 또 동생한테 갔어요. 그 동생이 막
이거 막 너무나 오래간만에 먹는 초콜릿. 도저히 나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안 뺏기려고 입에 다 쳐넣어버렸어. 그래서 누나 둘이가 뭐라 그러냐면 안 나눠주면 아빠한테 잃는다. 근데 막 우리 막내 동이 녀석 막 잃고 먹어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아빠가 혼낼 거야. 누가 더 악해요? 그래 놓고 이 딸 둘이는 저를 찾아온 거야. 아빠, 우리는 초콜릿 안 먹었어. 그게 착한 거예요? 인간은 다 이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직하면 진리가 보이는 거야. 근데 딸들은, 아빠, 우리는 안 먹었어. 그러니까, 안 먹은 게 착한 거고, 먹은 놈만 못된 놈이고, 다 똑같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위에서 아무리 착하다 그래도 다 못됐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못된 거는 상관 안 해. 왜 그게 뭐야? 내 책임이야.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뭐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보내서 책임져 주셨구나. 그 책임져 주셨으니까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이라는 권리를 주실 뭐요? 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아, 여러분, 얼마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죄책감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내 자신이 벌써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본성을 타고 난 나쁜 놈이구나.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초콜릿 안 먹어도 내가 가서 초콜릿 동냥했잖아. 그 자체, 그런 본성부터가, 동냥했다는 사실이 벌써, 아빠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죄를 짓는다는 말은 참 이게 문제 있는 말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이쁜 여자를 보고 와, 내 마누라도 내 마누라 저 여자 같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본성이다 이 말이야. 아무도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우리 인간들끼리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 상태를 죄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 받건 안 받건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니까 나는 죽게 되어 있다. 왜? 유전자 맨날 꺼지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런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 아니에요. 예. 근데 나는 지금, 내 마누라는 저렇게 안 이뻐. 김새 안 새.
우리는 막 맨날 스트레스 덩어리로 살고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 덩어리가 어떻게 죽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넌 죽어야 돼가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린 것도 다 그 본성 때문에 걸린 거지. 그렇지. 하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아, 그 뭐 조금 죄 좀 지었다고, 11조 조금 떼먹었다고, 이렇게 암까지 걸리게 할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그 상대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책임이다. 그거는 네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럼 나는 이제 책임 없어. 근데 네가 선택했지. 그건 네 죄야. 그래도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본성적으로 조건적인 인간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내가 선택의 자유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기로 결정하신 분이야. 하나님 선택의 자유를 준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선택의 자유를 줘야 돼요. 조건적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아시겠죠? 왜?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줄 것이다. 그럼 그 자체가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즉시 자기중심적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런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조건적 하나님의 조건적 사랑 속에는 뭐가 없어? 생기가 없다니까. 그럼 다 죽어버려. 하나님도 없어져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 이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어떻게 줘야만 돼. 왜? 그래서 말 안 들어도 못 돼도 사랑할, 그래서 사랑할 책임을 어떻게 누가 지면서 무조건 선택의 자유를 줘. 이미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것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선택할 수, 인간이 이런 꼴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자유를 안 주면 돼. 근데 선택의 자유를 안 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왜? 생명이 아니니까. 조건적 사랑은. 그렇죠.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려면 많이 생각해야 돼.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으니 우리 책임이다. 그거는 우리 조건적 인간들의 사고방식이니까.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선택의 자유를 줬고 그러니까 내가 준 선택의 자유에 의하여 죄를 짓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럼 누구 책임이야? 내 책임이다 이거지. 그래야 박수가 나오고 유전자가 유전자가 켜지지. 그래서 이 가장 뿌리부터 이해를 해야 돼. 안 그러면 혼란이야.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줬다. 네 하기에 딸렸어?
네가 천국을 선택한다면, 네가 죽으려면 죽어도 돼. 죽어버려. 그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다. 죄인이 자기가 선택한 것을, 죄인이라는 이 피조물들은 자기의 죽음도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어. 모든 책임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 그것이,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은 뭐라 부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불러.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유일하신, 단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은, 자기를 보내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밖에는 없다. 모든 책.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책임지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간으로 만들어서 보내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은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려고 예수를 보낼, 반드시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 전체 구약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책임을 져야 약속이 있잖아요. 책임 안 지는 것은 약속할 필요 없어. 그건 네 책임 아니야.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하고는 이제 상관없어. 그러면 약속이란 건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제 사랑이라야 약속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단과 하나님 쪽의 천사들과 용 쪽의 천사들이 싸워서, 싸운다는 말이 뭐 총칼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로 싸우는 거예요? 예, 이론으로 싸우는 거예요. 논쟁이야. 그렇죠? 토론이야. 토론해서 결국은, 용의 편이 이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주장하는. 용의 편은 이겁니다. 무조건적 사랑만 계속 하신다면, 결국은 천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맞아요, 안 맞아? 맞지. 하나님한테 아무리 대항을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벌 줘, 안 줘? 화내, 안 내? 사랑해, 안 해? 그래도. 사랑해. 그건 무너지는 거지. 그게 피조물이라는 사단의 짧은 생각이다. 그 생각이 짧은 생각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영원한 생각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과정이 이렇게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는 게 이렇게. 봐. 내가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할 테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먼저 기회를 줄게. 사단아. 그래서 이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 악령들을 이 지구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혼동과 공허와 뭐요, 어둠 밖에 없다, 이 말이야. 빛이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덩어리, 그 죽음 덩어리 속에 뭐요, 빛이 있어라. 누가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자기밖에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자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다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야? 자기에게 하는 명령이야. 자기에게 하는 명령은 명령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는 명령을 그거를 맹세라 그래. 나는 빛이 있게 하겠다. 이 죄덩어리들이라도 어떻게 나는 그들에게 생명이 생명을 주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면 나는 이 죄덩어리 이 땅 지구 안에 빛이 있도록 진리의 빛. 그렇죠. 생명의 빛, 절 있게 한다. 라는 자기 자신에게, 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을 나는 뭐 했다 그래요? 나는 맹세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과 맹세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내가 나한테 약속한 것, 그것이 맹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반드시 지킬 것이다. 내 책임을 내가 반드시 질 것이다. 너희들은 네가 얼마나 나쁜 년인지 뭔지 이런 거 그만 생각하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다오. 그렇게 되면 와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믿어주는 그 믿음 속에 너희들이 받을 죄, 너희들이 받을 벌은 다 해결이 되고 죽음이라는 형벌은 이미 내가 대신 져줬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부활시킬 수 있고 부활시켜가서 너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천사와 같은 피조물로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내 책임을 다 내가 맹세한 대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그건 다 이루었다는 말도 좋은데 영어 성경이 어떻게 보면 더 감동적일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보다 영어 성경은 it is finished 끝. 내가 내 책임을 나는 뭐요? 다 끝. 끝났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 그래서 끝내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끝내준다. 끝내준다는 말은 뭔 말이야? 뭐 더 이상은 바랄 게 없다. 끝내주네. 그거는 다 뭐요? 놀랍다는 얘기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내줘버렸어. 그런 이러한 거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글자만 읽고 있지 말라.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 용과 사자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 땅에는 이제 그 사단을 따르는 악령들도 같이 와서 여기가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죄의 감옥이야.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피조물들의 감옥이야. 여기는 흑암밖에 없어. 여기는 혼돈밖에 없어. 여기는 공허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뭐요? 여기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에 빛을 있게 해서 여기를 살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지구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공허와 허광과 혼돈밖에 없는지 알겠죠 이제.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건적 사랑 그러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어떻게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사단과 악령이 우글거리는 속에서 우리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다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럽게 재수 없는 존재들. 우리들은 벌써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고생 바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태어났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매일 매순간이 그냥 복잡하고 막, 평화가 있어요, 없어? 평화가 없어. 그러니까 유전자는 뭐 맨날 꺼져가고 또 꺼져가고, 그게 이제 축적이 되고 축적, 나이가 들어갈수록 축적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이제 나중에는 꺼질 유전자까지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흙이니 뭐요? 흙으로 돌아갈 운명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나는 내가 너희를 만드는데 내가 너희를 그냥 흙으로만 되돌아가게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렇게 만든 책임은 보세요. 그 우글거리는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 인간을 창조했으니 거기에 창조 안 했다면 몰라. 다른데. 그러면 죄를 안 졌을는지도 모르지, 그렇죠? 다 무조건적 사랑이 넘치는 곳에 인간을 창조했다면 인간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딱 이 지구를 선택해가지고 거기다가 사단과 악령을 보내놓고 그게 인간을 창조, 그 어둠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왜? 그 어둠 속에 전하기 위하여.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공허밖에 없어. 사랑이 없어. 빛이 없어. 근데 태어나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왜 태어났지? 모르는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공허, 혼돈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 자, 거기서 하나님은 그 속에 빛을 보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단 보고.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는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해봐야 나타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을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전 모든 천사들의 3분의 1이 따랐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건 상당한 다수요. 그렇죠? 그러니 이 우주가 어떻게 돼 있게? 우주가 분열되는 사단파, 조건적파, 그 다음에 뭐요? 무조건적파. 지금 우주가 분리되어 있어. 자, 이러면 이게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누구의 골치요? 하, 창조주의 골치야. 하, 죽을 지경이잖아. 그러면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재통일을 시켜야 된다니까. 아, 아시겠죠? 창세 전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보세요. 여기 말투를 잘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 인간들이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약 이 지구상에서, 이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지구상에서 인간을 만들면 반드시 흠이 생길 건데 그 흠을 없애주기 위하여.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전에 인간에게 흠이 생길 것을, 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이를 알아서 몰라서, 알아서. 왜 알면서 창조했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응?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서, 벌써 인간 만들기 전부터. 그렇죠. 왜? 사단과 악령이 지구상에 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이거, 이런 거를 모르면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뻐신, 자, 보세요.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 그 인간들이, 그 우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그 말은 뭐냐면, 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하면, 거룩하게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거룩하지 않게 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거룩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야. 그런 걸 봐야 돼. 이런 걸 보면, 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차원이 뭐예요? 높아. 이렇게. 나는 본래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흠이 생겨. 깨끗하게 창조했는데, 더러운 인간이 돼. 그것을 다 어떻게 원상복귀시키려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뭐 했다고 말하는 게 좋아요? 각오하셨어. 뻔할 뻔자야. 그럼 왜 뻔할 뻔자를 하나님이 하셨냐 이거야. 이제 인간이 이렇게 망가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악하게 망가져버린 거룩하지 않도록 더러워진, 예, 그 다음에 흠투성인 인간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야. 누구에게? 그 사단과 악령과 그 다음에 그 3분의 사단을 따르지 않는 뭐예요? 3분의 2의 천사들도 봐야 돼. 그래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그런데 그때까지는 십자가 때까지는 이 우주에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자기가 다 무조건적 사랑은 특징이 뭐냐면 첫째 선택의 자유를 준다. 둘째 너희들이 잘못 선택해도 그것은 뭐예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내 책임이다. 그거를 그래서 무조건 나는 내가 보여주는 대로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지어놓고 만들어놓고 떠나고 죄짓고 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다 죽어버려. 난 뭐 또 새로 만들지. 그런 하나님 아니다. 새로 안 만들어. 하나님 한 번 만들면 뭐예요? 이거는 끝까지 목숨을 바치고 고수하시는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지금, 뭐라 그래? 그냥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우주 통일이야. 우주 통일. 하늘과 하늘의 천국의 무조건적 사랑과 이 땅에 있는 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통일하는데, 여러분, 통일하려면 뭐가 통일이 돼야 돼? 이념 통일이 필요하지. 이념은 통일 안 됐는데 그냥 우리 통일합시다 해놓으면 그건 뭐예요? 또 갈라지는 거야. 또 싸우고. 이념이 통일돼야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통일하되 뭐 안에서 통일해야 돼.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돼야 돼.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해야 돼. 성경에 이 분열된 우주를 통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는 성경 구절이 있게 없게. 그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게 있는데도 여러분은 몇 번씩 읽어놓고도 뭘 봤는지도 몰라. 아시겠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우리 정선혜 씨가 집에서 이걸 잘 듣고 있기를 바라요. 그 더 깊이 깨달아야 돼. 정선혜 씨는 이 의학적인 이 혼동, 공허, 실컷 치료하고 보니까 더 나빠져 있어. 이 공허지. 무슨 의미가 있었냐는 거지. 근데 이런 거를 결정적으로 깨달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주 통일 전선에 투입된 특공대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이상구 봐.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니까 생기를 받아들여서 그 15가지 병도 다 낫지. 그러고 옛날에는 맨날 공허하다, 허무하다, 모든 게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그래서 막 죽어버릴까 제가 그랬거든요. 자살하려고 그랬다고. 봐, 이제는 살고 싶어 하잖아. 이제 이런 것을,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여러분이 암 환자로서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병이 낫겠다고 뭐예요? 결심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안 나와도 나는 이 길은 뭐예요? 옳은 길이라고 나는 믿는다. 왜? 안 낳고 내가 병 안 낳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내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만날 곳은 뭐예요? 천국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는 두려움 없어. 내가 이 암, 이게 나를 죽일까 말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상태를 이제 지금 아직도 하나님 편에 남아 있는 천사들도 보고, 아, 역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결국 죽음이구나. 아,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구나. 그거를 천사들이 이제 실물을 우리를 보고 배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가르치는 저도 보람이 있지만 여러분이 환자로서 예? 지금 뉴스타트를 하면서 더 행복해지시고 그렇죠. 뭐 이제는 죽고 살고 그 자체 여기서 살아봐야 뭐 몇 년 더 살겠어. 그게 질질 끌려당기지 않고 끝은 뭐예요? 천국이 분명한 거야.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왜? 그건 하나님이 책임진 거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지고 약속한 것은 이미 다 이루어놓고 우리 보고 믿어달라고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놈을 하나 해가지고 믿을 수 있도록 상구야 좀 잘해봐라. 우리 목사님도 이제 자 이거를 믿을 수 있도록 응? 자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은 자꾸 은근히 조건적으로 가르쳐요. 응? 그래서 그 우리 예 그 목사님은 이게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 예. 은근히 조건적으로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이런 그 저변에 그걸 깔고 예. 그래서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또 합리화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말이라면 뭐요 꼼짝도 못하도록 그런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참 큰 복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특공대로 투입이 됐으면.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특공대로 싸우다가 어떻게 죽어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간 특공대는 죽어버리면 참 그 안 됐지만 하나님의 특공대는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래도 살릴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특공대는 할만해요. 뭐 죽어도 괜찮잖아. 죽어도 다시 살리실 테니까.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 신념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의 이 우주 통일 작전에 우리 모두 계속 열심히 싸우게 함께 싸우고 결국 우리가 죽어도 뭐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안고 우리 모두 승리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걱정을 모두 받아요. 네? 그렇구나. 너무 신나가지고. 이 정도로 신나도 괜찮아요. 네. 깜짝 놀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혼낼까? 그게 몸에 배일 수 있어. 아시겠죠? 어릴 때부터 참 그 몸에 배여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몸에 배는 게 싫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형식적으로 된다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솔직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 했다고 또 이상구 박사님은 예배를 폐지하자 카더라 그러지 마세요. 이제 이 세상은 막 그렇게 막 마음대로 막 사람을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정말 왜 지구는 그렇게 혼돈했고 공허했으며 흑암에 휩싸였는지 또 하나님은 왜 그 속에 빛이 있으라고 하신지 빛을 그 속에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시는지 그것이 다 우주를 통일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이미 계획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세포가 암세포가 생겼을 경우에도 다 죽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병 낫는 데만 온 관심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아 내가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놀라운 진리 우주 통일의 진리 곧 십자가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지인들에게 전하고 그들의 삶도 달라지고 그들도 정말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도록 함께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